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벼그름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3년 1월 30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프레데릭센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덴마크 국방부가 지난주 우크라이나에 프랑스제 3자를 자주포 19대를 지원하기로 밝힌 데 대해 직접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후 두 정상은 함께 미콜라이우의 상업 항구도 방문해 시설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관련 시설들의 장기적 회복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의 폭격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병원을 직접 방문해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로하며 의료진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슬로바키아 국방장관에 의하면 레오파르트2와 T-72 전차를 1대1로 교환해준다는 조건하에 현재 보유중인 T-72 전차 30대 전부나 절반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올라오고 있는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러시아가 조만간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서방, 우크라이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20만 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할 수 있으며 군장비 생산을 증가하고 있고 북한과 이란과 같은 우방국들의 도움을 받아 무기와 탄약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반 티모치코 지상예비군 협의회 의장은 러시아군이 돈바스 일대에서 군대를 늘리고 있으며 근미래에 공세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러시아가 공세를 하기 위해 병력과 장비를 모으고 있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모함마드 레자파르진 중앙은행장이 29일에 이란 중앙은행과 러시아의 중앙은행 간 직접 거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금융거래 협조를 위해 공동행동협약의 범위 안에서 러시아와 이란이 29일부터 이행의 첫 단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는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월 30일에 우스킬강을 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러시아군은 스바토베 북서쪽 다리를 따라 지뢰를 깔았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물자와 인력을 쿠판스크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에는 러시아군이 스바토베에서 북쪽으로 진격하여 1km 정도를 점령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은 크레민나 서쪽에 대한 지상 공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방어를 하였습니다. 크레민나 1km 내외인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러한 러시아군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마스를 활용해 러시아군을 공격하였습니다. 바흐무트입니다. 이곳에서는 전선에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에서 농성을 하며 러시아군의 공격을 계속 격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흐무트 모든 지역이 전투 지역이며 바그너 그룹은 바흐무트 남북쪽을 포위하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T-1032 고속도로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 바흐무트로 향하는 병창선에도 영향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흐무트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바흐무트에 대한 결정을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 서부 외곽에서도 전투가 있었습니다. 마린카, 노보미알리우카 부근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블레다르 내에서도 격렬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이 블레다르 안까지 깊숙이 진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블레다르 근처 T-0504 고속도로를 차단하고 마을 함락시키기 위해 주요 전략 거점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